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거나 통신사를 바꿀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은 각종 편의 서비스를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상 구매를 마치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휴대폰 통신사로 옮긴 정윤혜 씨는 대리점 직원의 구두 약속만 믿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전 통신사와의 계약을 알아서 해지해준다는 약속을 대리점 측이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정 씨는 전 통신사 이용료 53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TV, 인터넷, 핸드폰 다 주게해준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현재 와갖고는 다른 통신사는 우리가 손댈 수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항의를 하자 대리점 측은 확인을 왜 안 했냐며 정 씨에게 책임을 되레 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담금 중 일부만 보상해줬습니다. 30원인 거 맞아요. 지금 선생님이 약속한 부분은 지금 이제 서로서로 조금씩 틀립니다. 내용 자체는요. 1년 6개월 요금을 인지를 안 했다. 이것은 실제로 광주 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계약 뒤에 돈을 돌려준다는 등의 혜택을 구도로 약속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구두 계약을 확인할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격이나 뭐 약정 조건 그리고 혜택과 같은 그런 중요한 계약 내용들을 이제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또는 사업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비자가 직접 녹음을 해놓으시는 것이 지난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피해 건수는 광주 전남에서만 총 208건. 특히 구두 계약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구서를 확인해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